파란색의 눈과 은회색 빛깔을 가진 신비한 외모를 자랑하는 와이마라너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궁정의 귀족들에 의해 철저하고 비밀스럽게 관리되던 견종으로 아무나 쉽게 입양이 가능한 견종이 아니었으나 1920년대 초 미국에 소개되면서 비로소 반려견으로서 알려진 견종입니다. 포인터와 하운드 견종을 교배하여 번식된 견종으로 맹수를 사냥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와이마라너는 회색유령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고급스러운 은회색 빛털의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은밀한 사냥 방법을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파란색의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박색을 띠는 눈동자로 변한다고 합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외모와 달리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공격 성향이 짙은 견종 중 하나로 입양 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